저는 삼손을 묵상하면서 삼손을 통해 우리 자신과 또 나와 이 깨어진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삼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달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삼손의 삶에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한 부분이 이번 주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삼손이 고통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삼손이 자기 삶에 찾아온 고통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으로 몰려왔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양분으로 삼지 못하고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 안에 샘물로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제 이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태양입니다. 근데 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딜릴라에게 이제 머리카락이 잘리잖아요. 딜릴라 여인의 이름의 뜻이 어둠, 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기는 태양이 어둠에 어떻게 사로잡히는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일련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 또 오늘 딤나 여인과 결혼식의 일곱째 날의 잔치의 풍경인 것이죠. 이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오늘 14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풍습대로 7일 동안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딤나가 무슨 산지라고 그랬어요? 좋은 포도주의 산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블레셋 풍습에 따라 이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던 삼손은 되지 말아야 될걸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악순환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아마 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경험하지 않았어야 하는 자신의 경험을 수수께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는 결국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별하신 그 범위를 넘어선 거였잖아요. 원래는 이 수수께끼를 내면 안 되고 이런 경험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분명히 그 마음이 병들었고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어떤 경험들을 그들을 약올리고자 아니면 자기의 우월적인 위치를 드러내고자 뭔가 그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뭔지 너희들 알아맞혀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기를 걸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급 럭셔리 옷과 고급 스위스제 시계를 건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지금 30명의 친구들이 아내에게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을 불살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그냥 옷 30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내기가 걸려서 이 내기를 마치지 않으면 자기가 엄청나게 손해가 있을 정도로 삼손이 내기를 세게 건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삼손의 어떤 그 강박과 충동적인 모습을 성경은 또 넌지시 보여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7일간 잔치의 흥겨움이 어느새 긴장과 적개심으로 변하고 있어요.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죽이는 게임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때 저도 좀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딤나 여인과 결혼한 건 알겠는데 결혼식의 과정 중에 이 수수께끼를 푸는 문제를 성경이 너무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제 안에 아니 삼손의 삶을 묘사하는데 수수께끼를 이렇게 한 10분의 1이 삼손의 삶을 설명하는데 이런 무게로 이렇게까지 달아야 돼? 한낱 한 아이의 장난과 같은 이 질문을 성경은 너무 무게 있게 다룬다는 게좀 제가 이해가 안 되면서 불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이걸 좀 빨리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으로 갈까 이렇게 지금 삼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아 수수께끼 부분은 아 수수께끼 이랬어요 이렇게 넘어갈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도 살펴보고 또 이렇게 뭐 삼손에 대한 어떤 강해집도 찾아보고 또 목사님 설교들도 들어보고 했는데 많은 목사님과 설교들도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잘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수수께끼를 냈다 풀었다 근데 결론이 안 좋다 이렇게만 하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이렇게 받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유혹이 들었어요. 아 이거 그냥 제끼자. 아 이거 그냥 넘어가고 좀 다른 본문 이렇게 좀 그 뒤에 있는 부분 더 확실한 본문 다루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진 않을까. 근데 그냥 수수께를 냈다 풀었다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그냥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보면서 하나님 근데 왜 이 본문이 이렇게 밀도 있게 무게감 있게 다뤄져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저에게 확 떠올랐어요. 이렇게 안개가 확 가려지고 어떤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였냐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풀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패턴으로 살았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가 보이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수수께끼를 냈다 풀었다 그냥 한낱 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이 작은 7일 동안의 사건을 통해 사사로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던 그러나 자기의 사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 7일 동안 그대로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 결혼식 잔칫날의 모습을 통해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크게 심화시켜 갔는지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오면서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셨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보이면서 사사기에 또 악순환의 패턴이 또 보이는 거예요. 한번 PPT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 다섯 가지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이방의 우상을 그대로 수입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여러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박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평화를 얻어요. 근데 잠시 평안해요. 한 10년간, 20년간, 40년간 평화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이방 민족에게 동화되어서 이방의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장 10절에서 20절은 삼손의 이 다섯 가지 안 좋은 패턴이 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악순환이 무엇이었는지 블레셋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어떻게 출발해요?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더니 관심을 갖습니다. 한두 번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는 다섯 번이나 딤나로 내려갔고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었다고 표현하죠. 단순한 관심이 자라서 그들과 동화되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인의 똑같은 원리를 자기 삶에 수입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감으면 동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인에게 집착하고 굉장히 충동적인 모습으로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도 딤나 여인에게 집착되어서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결국 7일날 그 여인에게 자기 말을 말해보여요. 결국은 비밀을 자기가 발설하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이 그 비밀을 삼손에게 폭로하는 장면으로 또 이게 집착해서 비밀로 이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삼손이 내 아내를 암송아지를 박갈게 했다. 내 아내를 충동질했다고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아스글론의 30명의 사람들을 쳐죽이고 옷을 갖다가 내기를 건 사람에게 던져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집으로 갔다고 얘기했다가 자기 아내가 궁금해서 다시 딤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이어져요. 그리고 15장 8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원수를 갚는 장면으로 또 이 짧은 15장 9절에 이 구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 이 7일간 결혼 잔치를 통해 이 삼손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예고편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나도 삼손과 같다. 우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같은 패턴으로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선택하며 걸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찍찍찍 안타까웠던 우리 삼손의 모습이 실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우리 열방대학에서 가정상담 사역학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인생의 여정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풀어서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걸 발표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 30페이지 정도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 아래 성장했고 어떤 교회 어떤 만남을 가졌고 어떤 사춘기를 가졌고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30장 이상 제 삶의 여정들을 적어보다 나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의 삶이 하나로 확 떠올려졌는데 같은 패턴과 같은 악순환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에 아파했는지 내가 무엇에 실족했는지 나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이 늘 반복되고 있는지 이 사이클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또 이 행원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만 7년이 지났잖아요. 목회 여정도 실제로는 마찬가지더라고요. 7년간의 시간은 앞으로 제가 목회 여정에서 당할 일들을 미리 이렇게 맛보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는 이 목회하면서 제가 늘 더 아파하는 문제로 더 아파했고 늘 제가 민감한 부분에 더 민감했고 또 제가 무딘 부분에는 더 무뎠구나. 아, 나는 실은 반복되는 게 반복되고 있구나. 나는 같은 패턴 속에 있구나. 나는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구나. 라는 게 돌이켜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세요? 실은 새롭게 되고 싶어 하지만 실은 같은 반복과 때로는 원하지는 악순환을 내가 계속 고리와 고리에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보면 아, 인생에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방식이 달라졌나요? 잘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죠. 비교의 문제가 늘 그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에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적인 문제에 아주 노출돼서 아주 영혼을 좀 망가뜨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분들은 언어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우울과 또 어떤 분들은 분노와 어떤 분은 외로움과 또 삼손과 같은 잘못된 집착과 충동이 우리 삶을 계속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돌이켜보면 삼손의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 삼손이 이제 딤나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젊은 사자를 통해 경고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그 우르렁거리는 젊은 사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것을 말했어요. 젊은 사자는 하나님의 경고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사자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자는 삼손 그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삼손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삼손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자였고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젊은 사자는 삼손의 모습인데 사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사자는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아무도 자신을 건들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떨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만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힘이 물리적으로 자기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큰 착각을 했지만 그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그리고 중간에 모래를 두셔서 그 바다가 모래를 넘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울타리가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부터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바닷가 거닐 때마다 늘 안심해요. 주님, 저는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다의 경계를 세워 이 모래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할게요. 근데 보세요. 삼손 아까 그 다섯 가지 패턴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안 된다, 멈춰라 하신 그 경계를 계속 넘어섰어요. 젊은 사자의 경고도 듣지 않고 실은 그 젊은 사자가 무서운지 모르고 삼손에게 맞닥뜨렸을 때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난 젊은 사자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영적 죽음에 이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있으나 죽은 성도가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이고 무늬만 있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변화의 어떤 여정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여전히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아 그냥 편안하고 좋은 삶인 것 같지만 그 영적인 착각과 그 교만 속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자에서 나온 이제 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꿀은 뭐를 뜻할까요? 저는 삼손이 집착했던 여자들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총 4장인데 여자가 4명이 나와요. 근데 한 명은 아주 소중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어머니 이 마노아의 아내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장부터 딥나의 여인, 또 15장에 이 가사 지역의 창녀에게 이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장에는 뭐가 나와요? 딜릴라에게 사로잡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요, 참 성경이 삼손이 얼마나 충동과 강박에 사로잡혔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딜릴라라는 이름은 우리 한글 성경에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중을 알겠죠? 성경이 이 빈도와 횟수를 통해 삼손의 중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망각함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영적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자기가 죽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오늘 이 수수께끼 내는 장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은 패턴,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패턴과 같은 걸음을 걸어간다면 어느새 인생의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반면 교사를 우리가 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 삼손을 묵상하다가 잠언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시작. 탕녀에게 마음을 쏟지 말아라. 그 입술에선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 끝은 소태처럼 쓰고 양쪽에 날선 칼처럼 날카롭다. 그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지옥으로 향한다. 뭐라고 그래요? 음녀가 너에게 해주는 말은 꿀과 같지만 결국은 소태와 같이 이렇게 껍질을 씹으면 뱉어낼 수밖에 없는 쓴 것과 결국은 그 꿀이 너의 칼이 되어 너를 찌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 잠언의 경고가 실은 삼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잃어가는 과정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지막 표현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한쪽에는 성령을 금식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저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해요. 삼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 줄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더라. 나는 결론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와요. 우리는 왜 같은 꿀을 마셔서 지금은 만족하는 것 같지만 왜 그 재앙과 영적 죽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을 낭비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통해 성찰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우리의 어떤 태도들이 계속 우리를 악순환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와 반대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의 삶을 BC와 AD로 나누는 지점이 있는데 그건 그가 대통령이 됐거나 그가 변호사가 됐거나 어떤 주의 어떤 주지사가 됐거나 이게 아니에요. 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의 변화는 1842년 가을 미시시피 한 강변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그의 회심 사건이에요. 실제로 링컨은 어릴 때부터 무척 장난이 심했습니다. 이 장난 기질이 때론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서 사람들을 골탕을 먹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늘 비난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이 링컨은 자기 삶에 이렇게 습관으로 달았습니다. 이 악순환을 자기가 스스로 하나씩 간 거예요. 커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써놓고 글을 또 잘 쓰니까 또 변호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글을 써서 그 집 앞이나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길거리에 그걸 이렇게 뿌렸어요. 진짜 악독하죠.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좀 고약했는데 우리 반에 보면 누구와 누구가 사귀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앞에 분필로 현정이와 누군가 사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걸 막 분필로 지웠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현정이와 누군가 사귄대요 그 옆집에 쓰고 이랬어요.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렇죠. 자기 딸이 누구와 만나 이렇게 옛날에 얼마나 부모들이 그런 긴장이 있겠어요. 제가 그런 장난꾸러기였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근데 링컨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험담을 그냥 그 사람의 앞자리에 계속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받아보고 또 링컨에게 동참하고 잠언 18장 8절에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별식과 같아서 뼛속 그 뱃속 아래 깊은 데 내려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깊은 악의 습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끊어내지 못하고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변호사 시절 마음에 안 드는 한 놈이 있었어요. 이놈이다 싶었어요. 그게 제임스 실즈였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제임스 실즈를 못마땅했어요. 젊은 것이 버릇이 없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링컨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골탕 먹일까 하다가 언론을 이용했어요. 링컨이 익명으로 이 제임스 시즈를 비난하는 글을 이제 냈습니다. 그것이 스프링필드라는 저널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비난하는 글이 잡지에 실려서 여러 사람이 회자되게 보게 된 거예요. 이 제임스 시즈가 이 글을 보고 소위 극도로 흥분을 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그 투서 장본인이 누군지를 결국 그 출판사에 가서 알아내요. 그리고 링컨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건 이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 당시 이 1800년대 미국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어떤 문제로 결투를 신청하면 그 결투를 꼭 받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걸 피하거나 회피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임스 시즈는 안 되겠다. 나 너랑 한판 떠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한 가지 선택권만 줬는데 어떤 무기로 싸울 건지는 네가 정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시즈가 날짜를 나는 어느 날 어느 너와 결투를 할 건데 무기는 네가 정해라. 그래서 링컨이 자기가 팔이 길었거든요. 키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칼로 너와 맞짱을 뜨겠다. 라고 해서 링컨이 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칼 사용하는 법을 직접 수련을 받습니다. 왜냐 결투를 해야 되니까 맞짱을 떠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칼 연습을 하면서 링컨이 뭔가 자기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심각하게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방식으로 나와 그와 함께 같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이 자기 안에 들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지만 이 미시시피 강변에 제임스 실즈와 맞짱을 뜨게 됐어요. 내 맞짱을 뜨는 순간까지도 이 시간을 피하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왜 망가진 선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깊은 후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백악관을 그 기도로 만든 링컨 이 책에 보면은 그 화해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제임스 씨,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합니다. 나는 이 결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들이 옆에서 이걸 중재하는 장면이에요. 결투하지 말고 용서를 구한다. 용서를 받아줘라. 하고 결투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칼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1842년 미시시피 강변 가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링컨의 회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링컨을 링컨 되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링컨은 어떤 누구에 대한 뒷담화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름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자기 인생의 약속으로 말씀을 삼았어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성경에 이렇게 키스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존경스럽고 믿음의 어떤 영적인 아비로서의 링컨은 1842년 자기의 악순환을 죽음 가운데 깨닫고 내가 절대로 이렇게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전쟁 때도 링컨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대요. 그때마다 링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도 그의 위치가 되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해의 시각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세우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인생의 각도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링컨처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말씀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바닥을 제대로 치면 링컨의 회신처럼 우리도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해주는 삼손의 시선은 그 연골 고리들을 계속 더 악순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은 그건 회개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차원을 말씀드린다면 그건 자기의 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멀쩡하지 않는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노출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가져놓는 꿀과 그로 인해 내 마셨던 인생의 쓴물이 무엇인지 나만의 고백록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진정성이 어떤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저도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제가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저의 허물과 저의 연약함을 지체들 앞에 또 믿음의 선배단에 고백하면서 다른 밑바닥을 찍으면서 내가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소망으로 나아갔던 여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행운기의 목회 여정 중에 뭐를 느끼냐면은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훈련을 하잖아요. 이때 어떤 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연약함과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걸 안전하게 잘 말하면서도 지켜주는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냄을 느끼더라고요. 이번 4월에 풍성한 삶의 초대 때도 솔직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세례자나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지만 또 육지에서 오신 이미 믿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말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번 교육 때는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서로 말해보라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왜 필요해요? 내 고통과 인생의 쓴물, 내 허물과 내 취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이 깊어지는구나. 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강의나 어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얼마나 악순환을 걷고 어떤 아픔과 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왜 필요한지 그걸 정직히 고백하는 사람마다 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지금 엄마 먼저 훈련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엄마 먼저 훈련을 받는 분들도 이런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서로 안전하게 비밀을 지켜주면서, 그러나 내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걷기 원해요, 그런 과정이 되길 원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실은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멀쩡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의 허물이 이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묻어날까 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자기의 이슈들과 자기의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는 내가 섬기는 성도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깨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이슈와 내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는 순간 목회 자리가 끝난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잘 안 들렸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그때는 흘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그 말을 왜 했는지 알겠어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저의 허물과 연약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앞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이끌면서 저를 통해 이 공동체에 전염될 수 있다는 이 부담감과 이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어요. 오늘 훈정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의 다음 시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제 안에 이 들락날락 센터를 세우면서 마주했던 일련의 감정들이 다시 확 떠올랐어요. 그것과 이거는 전혀 별개인데 같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또 공간적인 고민을 하면서 과거 들락날락 센터에 마주했던, 제가 마주하지 않았던, 다 해결되지 않았던 이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또 솔직히 보게 됐어요.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 혼란들이 막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누구를 비난하거나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들락날락 센터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한 성도님은 이 교회는 맨날 들락날락 센터 얘기와 다음 시대 이야기만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가시처럼 솔직히 박혀 있어요. 그분이 그냥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셨어요. 근데 그 고백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지 않았지만 그 고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제가 영혼에 구멍이 나더라고요. 시골 교회가 건축한다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라는 뒷말도 들려왔어요. 재직해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 하는 말과 뒤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다르다는 걸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 알았고 그게 저한테 깊은 또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그 건축의 은혜가 너무 커요. 분명해요. 그러나 센터 건축에서 저는 많이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모호한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이 과정이, 이 감정이 또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또 제 안에 이렇게 엄습해 와요. 환대로 맞았던 성도님들이 건축의 과정에서 떠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매듭지지 못하고 갈라서는 것을 보면서, 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 마음 주고 또 이렇게 갈라서는 자리인가? 이거 진짜 이제는 안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또 제 안에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은 뭐냐면, 이 센터를 건축할 때 이 센터를 왜 건축해야 되는지 이 정당성을 제가 확보하고 마치 이 정당성이 저의 오름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교만의 속성이,
아직도 저에게 똑같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제가 뭐 저의 울음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막 명분을 막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저도 그 파도를 타면 되는 건데, 실은 그 파도를 탄다고 정말 기도하고 애쓰면서도 뭔가 이게 맞아 이러니까 여러분 모여야 돼요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짜내야 된다라는 어떤 갈등과 혼란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부담감이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 자신 또한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의 원함과 이기심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닌가. 삼손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섰던 것처럼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주보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제 주보 펼쳐놓고 1번부터 기도하는데 1번부터 딱 막히더라고요. 행원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이 너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거 고백하냐? 너 여전히 너의 무게와 너의 힘으로 이 공동체의 어떤 사업과 이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요한이 네가 걸림돌이야.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많은 걸 이루었지만 그 이룬 것을 도리어 내가 해로 여김은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내가 주인이 될 땐 그게 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굴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것을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제 안에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또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요. 어떤 고민이 드냐면 내가 이 교회를 제일 잘 알고 있어 라고 제가 착각해요. 이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교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해요.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걸 느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일일까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씨름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감정들, 어떤 불안들, 혼란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 만드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떤 사건들 통해 마주하게 된다고요. 저도 이걸 마주하게 되잖아요. 전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그걸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부부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이 자꾸 선택해가는 그 패턴들이 있지 않으세요? 올라오는 그 무엇들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 허물을 고백하라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 앞에 서자고 말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일주일의 결혼식은 그 인생의 축소판이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다 망한다. 우리도 고통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불순한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악의 패턴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기 원하고 저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서야 할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를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관심을 넘어 통화를 넘어 하나님 십자가 중동과 하나님 원수를 갚고 하나님 결국 이 악에 끊어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계속 자기 삶에 악수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돌이켜보면 같은 패턴으로 같은 상처와 같은 반응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머리만 길었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체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 많은 교사들 이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아이들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죽은 형식으로 껍데기로 아이들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아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예배자로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반응과 다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